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정이 약간 딜레이된 관계로 조금 빠르게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에드노크하고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가장 친한 친구이고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형제와도 같은 그런 친구고 의리를 자랑하는 사이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의도적으로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뭐 서로 촬영이 없는 날에 같이 뭐 술도 한잔 하고 또 에다노크는 식구들이 그 자주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하고도 또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런 어떤 훌륭한 배우 그리고 제가 예전에 팬이었었는데 그런 배우와 친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배우로 추석에 뭐니 뭐니 해도 서부 영화죠. 어떨 때는 한국 영화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미국 영화를 가지고 와서는 또 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밀정이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둘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다른 명절보단 추석에는 서부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